안녕하세요. 드림아티 유나입니다. 오늘은 두피와 탈모에 좋다는 샴푸를 다양하게 사용해 보셨던 분들의 유목생활을 끝내줄 진짜 탈모 샴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모아만 에무나 플러스 샴푸입니다. 먼저 어떤 분들께 이 샴푸를 추천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예민하고 민감한 두피로 인해 샴푸를 고르기 쉽지 않은 분, 뻣뻣한 탈모 샴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분, 잦은 염색과 탈색으로 모발이 점점 늘어나는 분, 모발의 굵기가 눈에 띄게 얇아져 빗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 모발 이식 후 안전한 셀프케어가 필요한 분, 그리고 두피 건조로 인한 가려움으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모든 분들께 이 모아만 에무나 플러스 샴푸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 민감한 두피를 위한 35가지의 자연 유래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약해진 모근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머리카락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모발은 건강한 두피 환경 조성과 수분 공급이 핵심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 및 비듬 증상 완화 이중 특허는 물론이고 예민한 두피와 모발에 수분 공급을 해주는데요. 사용 전 브러쉬를 사용하여 모발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미온수로 노폐물을 제거하며 모공을 열어준 뒤 샴푸를 이용해 지압하듯 마사지해주고 5분 방치 후 헹궈줍니다. 건조 시 찬바람으로 두피까지 꼼꼼히 말려주면 더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유지할 수 있겠죠. 사용해보면 휘핑크림 같은 쫀쫀한 탄력 거품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풍성하죠. 우리가 흔히 정수리 냄새라고 하는 두피 악취는 피지와 각질을 먹고 자라는 세균의 배설물인데요. 여기에는 허브와 그린티 향이 들어있어서 은은하게 향이 유지가 되고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드러움은 남고 세정력이 높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코코넛에서 유래한 아미노산계 식물 유래 계면 활성제로 처방되어 부드러움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pH 5.2의 미산성 포뮬러로 모발 건조를 방지하고 균형 잡힌 pH 밸런스를 유지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아만 에무나 플러스 샴푸는 민감성 두피에 적합한 자극 임상 테스트를 완료했고 까다로운 성분 더블 체크로 유해 성분 21가지가 무첨가되었는데요. 이 샴푸로 더 건강하게 두피와 모발에 수분을 공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아티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